본인은 투철한 애사심과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경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의 시대, CIA, KGB, 모사드를 능가하는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 LK의 경영지원본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무 김기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영지원본부의 슈퍼루키 강호사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조부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앉아. 그게 무슨 소리야? 상을 못 받겠다니. 상에는 권위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문 과장님과 이미옥 씨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몰라서 너한테 상을 주는 줄 알아? 문 과장 같은 만년 과장이나 퇴사한 계약직 여직원한테 상을 주느니 수석 입사한 슈퍼루키한테 상을 주는 게 사내적으로 훨씬 이슈가 되니까 주는 거야. 나도 너랑 상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와. 그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수석 입사한 슈퍼루키의 진정한 정체를요. 이 자식이 정말 고생하십시오. 이거 봐. 여보세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 이번에 우리 그룹을 위해서 정말 커다란 일을 한 자랑스러운 두 얼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무상을 수상하신 경영지원본부의 김기열 전무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일 우리 경영지원본부에서만 본의 아니게 쾌거를 올리게 돼서 다른 본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우리 경영지원본부의 슈퍼루키가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록 이미 퇴사해버리긴 했어도 이 미옥이라는 계약직 여직원과 우리 경영지원본부의 또 다른 숨겨진 인재 문성호 과장의 공 또한 컸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그 두 사람에게도 오늘 저와 우리 강호사원이 받은 공로상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미옥 씨의 경우에는 이미 퇴사를 한 마당에 중포상이냐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재직 시에 일어난 일이므로 반드시 포상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본인의 각오이자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장모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이윤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알았다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무님. Congratulations. 그 비밀병기 하나
제대로 키우셨더군요. 글로벌 마케팅이 국제 사기단 마케팅이었나 보죠. 우리 주도면밀하신 송 이사님이 직접 그놈들을 끌어들이셨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